안녕하세요. 육천이세요? 재하. 이번에 제가 키움 히어로즈 브이로그 당첨됐습니다. 짝짝짝짝. 여기는 고흥 스프링 캠프 중이죠. 제 룸메이트는 재현이 형입니다. 방에 들어왔습니다. 뭐하니? 재현이 형이 지금 뭐라고 있을까요? 자, 안녕하세요. 김재현 선수. 발바닥. 발바닥 치료이네요. 뭐하냐고. 재현이 형 브이로그 맡게 됐습니다. 형이랑 저랑 이제 같이 하는 건데. 나도 해야 돼? 네. 형의 이제 포지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저희 팀에서도 분위기 메이커죠. 재현이 형. 형이 무슨 분위기 메이커야?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찍고 있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방에 있죠, 저희. 아, 먼저 방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저희 집들이 남자 둘이 사는 집. 샤라랄랄라. 먼저 형방 들어가도 돼요? 자,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재현이. 이게 딱 혼자 살기 좋은 방이죠. 자, 재현이 형이 챙겨 드시는 영양식품도 있고요. 피부 관리도 하시네요. 오늘 뭐 재현이 형 방에 뭐 없네요. 아, 여기가 온돌방 하나에 침대방 하나여서 저는 바닥에서 자요. 제가 바닥을 좋아해서. 여기가 또 온돌방이어서 방 바닥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 있고요. 저희 방은 여기서 소개가 끝이고요. 형들의 방을 한번 급습해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뭐 하는지? 네, 카메라도 성문이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그쵸. 성문의 실체. 네, 성문이 형이 그 전에 브이로그였으니까. 저희가 또 성문이 형 뒤더라고요. 아그 쉽지 않아. 야, 그럼 안 돼. 동성문 다음하면 안 돼. 아니 형, 저희가 더 할 수 있죠. 동성문 뒤에서 이기려면은 이정우를 조져야지. 이정우를 가서 이정우를 찍어야 돼. 이정우의 실체 어때? 정우 형의 실체. 숙소에서의 생활. 이정우가 샴푸를 뭐 쓰는지. 네. 이정우가 로션을 뭐 쓰는지. 이정우는 숙소에서 뭘 입고 있는지.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속옷 색깔은 무엇인지. 형 먼저. 그럼 안 돼? 네. 오! 와, 나 이때 이마침 정우 형한테 전화가 왔네요. 야, 어떻게 스피커로? 여보세요. 스피커로. 어. 뭐 하세요? 어디서? 방에서. 지금 정우 형과 대화 중입니다. 넷플릭스. 뭐해? 농구. 농구 본다고? 네. 주룡이? 주룡이 형 오늘도 잘해. 우리가 안 봐서. 알겠습니다. 어. 아, 이게 진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게 진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 재영이랑 있어요? 네, 마실 갈게요. 마실이요? 예. 내가 아주 알로 보인 갑자기? 아니, 우리 나름 사장 경남도 잘 치신다. 야, 장재영. 어, 예. 웃어? 내가 실시 웃으면서 얘기할게. 내가 아주 알로 보이는 갑자기. 뭐야, 조야. 내 진심이 동할란가? 장난이야, 장난. 팬들아 그랬나? 몇 살이니? 나한테 형이라고 하지 마, 씨. 부르지 마. 나 갈게요. 어. 다수하러 왔는데요? 아, 뭐 찍으세요? 아, 뭐예요? 뭐야? 브이로그 찍고 있어? 네. 나 전화했던 거 다 나갔어? 아니야. 아,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미리 얘기를 해줘야죠. 그거 안 찍었어. 나 다시 등장 나왔어. 짤, 컷. 머리 왜 이래? 예. 다시는, 예. 다시는 아니죠. 휴. 보세요. 다시 가서 보여. 어디야? 찔이야. 안 바쁘야. 나와봐. 뭐야? 뭐야? 뭐예요? 머리 뭐야? 근데 아, 뭐예요? 누구 찍는 거야 이거? 룸메이트를 말해요. 아니야, 장재영을 찍는 거지. 이정우 특집으로 하려고. 네, 넘어보세요 형. 어디로 넘어가? 저랑 하성이 형 최다 조회수. 그걸 어떻게 넘니? 와, 야, 팔 근육 지금 장난 아니야. 그래요? 어, 이거 조명 받아가지고. 괜찮아요? 어, 야. 괜찮아요? 야, 큰일 났다. 괜찮아요? 그치. 아, 이거 진짜 어려워. 브이로그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근데 잘하더라. 상무니가 대단한 거 아니야? 대단한 거죠. 안녕하세요, 이종호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저희가 야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는 스프링, 봄이 왔네요. 아직 춥지만 저희 마음만큼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팬분들이 많이 기대하신 만큼 장재영 선수가 열심히, 또 김재현 선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coming soon. 4월 1일 날 고척돔에서 만나요. 고척돔으로 가자. 야. 야, 진짜 정확히 너 지금 진국처럼 하지? 지금 팬분들 1호선 1호선으로 가자. 그 뭐야, 돌력으로 안 가고 천안행 타가지고 구로 디지털 단지로 간다. 가산인가? 잠깐 목동으로 간다. 야, 방영으로 오시면 저희 집 우리 집으로 가자. 안 오시겠다. 아까 연습한 거예요. 너는 연습을 하지 마. 뭐든지 너는 그냥 재능이 많으니까 너는 연습하지 말고 그냥 몸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살려가지고 찐남의 바이브로 그냥 해. 나이키 그거 뭐야? Just do it? 어 그래, 실행해. 너는 그냥 그거 그대로 Just do it. 재영이 막 요즘에 노래 들으면서 운다는데? 재영이 노래 들으면서? 예. 네. 감성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진짜? 아니 방에서도 책 읽고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밥도 그렇게 많이 먹고 마음에도 양식 그렇게 쌓으면 뭐 배출은 어떻게 하나?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 지금 화장실 가는 거 못 봤어. 유산균 잘 챙겨 먹어라. 없으면 형방 와, 요거트 많으니까. 정우 형이 분량 다 챙겨주시네. 너 근데 진짜 안 닮았어요. 아니 무슨 말 할 줄 알고. 아니 무슨 말 할 줄 알고. 안 닮았어요. 왜? 야, 아들이 아버님이 닮은 건 좋은 거지. 아까 단둘이 여기 옆에 앉아있었거든? 아버님이랑 혹시 쇼파 안 되는 줄 알았어. 나 다 챙긴 거 아니야? 근데 시영아, 형이 본 2세 중에서 너가 두 번째로 진짜 제일 닮았어. 형 친구 중에 이 안경에는 해설위 언니 아들 있거든? 1번! 1등 진짜 대한민국 1등! 안준? 예. 그 다음 장지영. 엄마랑 아빠 섞였다 했는데. 형 봐봐. 아, 난 안 섞인 거 같아. 아니 전혀. 진짜. 형이 섞인 거야, 섞인 거는. 아니 형 저도, 형 아직 반반이고. 너 안 섞였어. 형 완전 반반이야. 저도 지금 얼굴 많이 변한 거예요. 나는 완전 반반이지. 봐봐, 형 완전 반반이야. 잘 계시죠, 통영에서? 네. 해산물 많이 드시고요. 네. 고생하세요, 아버지. 야 너도 한마디 해라. 네, 아버님 잘 계십니까? 아버지 맨날 배달 음식 시켜먹고 그러시길래. 야, 야 기왕 늘 거면 우리 아빠도 넣어줘. 아 형. 전주에 있는 김우동님 잘 계시죠? 네. 그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지. 맨날. 아 예. 맞지? 형 지금 최고의 선배랑 방을 같이 쓰고 있는 거야. 저 아까 처음 피고 들어왔는데 형 마사지 하고 있었다니까 이거. 저희. 마사지가 아니라 치료 아니야? 네. 형이 왠 줄 알아? 앞자리가 바뀌었잖아. 이제 아파. 아플 나이야. 아니, 아까 막 춥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안 아파요?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고. 밥도 먹고. 에. 사우나도 가고. 에. 다 하지. 노래도 하고. 성대모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동생이 야구를 그렇게 잘한다는데 동생. 아, 나 전 진짜 동생 몰라요. 동생 피아. 아야, 네가 해줘야지 동생. 왜? 아니 동생 진짜 몰라요. 형 동생은? 형 동생 저랑 동갑 아닙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름 뭡니까? 안녕 정형 동생. 아니 야 너 누나야. 아 그래요? 네 동생 피하라고. 동생한테 한마디. 이 추운 겨울에서 야구하고 있어. 동생이 이제 저희가 갈 곳에 가 있거든요, 강진. 아 진짜? 네, 가서 잘 하고 있지? 너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방을 쓸 수 있기를 형이 응원한다. 야 근데 지영아. 예. 아 근데 진짜 안 되겠다. 화면 보고 있는데 계속 불편하다. 형 기분 알 거? 뭔지 알지? 아, 안 닮았어요. 아, 형. 아니, 나 오늘, 야, 나 오늘 자는데 아침에 깨우러 왔어. 내가 자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깨우더라고. 재현이 형, 웨이트 가셔야 돼요. 이랬는데, 갑자기. 감독님? 와, 큰일 났다. 하고 나 뛰어나왔잖아. 깜짝 놀라가지고. 형이, 형들이 계속 닮았다고 닮았다.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거는 너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삼자가 판단하는 거지 본인이 판단하는 건 아니지. 근데 저는 기사 사진은 오케이. 기사 사진들은 닮았어요. 아, 그건 예? 오케이. 근데 제가 또 사진이랑 실물이랑 또 다르잖아요. 아 근데 싫어? 아빠 닮은 게 싫어? 난 아,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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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우와. 아 좋죠. 좋죠. 근데 아 좀 그래요 형. 좀 그래요가 더 그래. 좀 더 이상해 이 발언이. 아, 웃기잖아요 형. 뭐가 웃겨? 저 그래 사진 40번 달랄 거 아니에요. 아빠 40번 했거든요. 야, 비하했는데 40번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40번 달라고 해서 어. 그런데 아빠가 40번에 또
사연이 있어서 40번 다셨단 말이에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40년도거든요. 너 왜 안 들었어? 아 근데 저는 40번보다는 59번이 땡겼어. 번호 다 이제 바꿀 생각 없어? 확실하게 말해야지. 내가 팬분들 유니폼 살 거 아니야. 네 지금 번호 안 바꿉니다. 지금이야 앞으로야? 앞으로요. 오케이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바꾸면 제 유니폼 40만큼 제가 사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네. 너 진짜 이런 발언 함부로 하면 안 돼. 네 저 안 바꿔. 너 이거 평생 박제돼. 그럼 취소. 야. 나는 세 장만 갚으면 되거든. 세 장만 갚으면 되니까. 하나는 아버님? 어. 아니야. 누구. 진짜 고마우신 세 분인데 누군지 모르지. 대장 훨씬 더 많으셔. 세 장. 이분 가면 정우영밖에 안 보여요. 재영아, 난 너밖에 안 보여. 왜인 줄 알아?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재영아 이제 좀 장나잇 한번 해봐. 잘 자요? 그러면서. 형이 한번 해줘요. 이건 아니지. 아니야 형은 이제 좀 서프하고 좀 상남자 느낌으로 나가야지. 나이가 25살. 아니 진짜로 잘 자요. 이건 ASMR 아니야? 저음으로 갈게요. 어. 잘 자요. 잘 안 자면 죽일 기세인데. 나는 먹었어요. 네 재현이 형 잘. 야 시기시기 잘 울어라. 빨리 자라. 내가 지금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형 갈게. 형 안녕. 가지 마요 형. 형 가요. 형 가면 안 돼요. 지금 내일도 있잖아. 너 이거 뭐 하루만 찍고 말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